그런 매력이 있으시구나. 잘 지냈어요? 사치는 럭셔리한 사치. 비싼 거 먹어요? 네, 연어만. 비싼 거만. 저 가요. 아 누구시죠? 아 누나예요. 아 누나. 야, 무슨 카르슨 소테이크 선거나스 카트야. 필메이엄 TV 쇼야. 이스트가 사치 비슈토 노비우스에 베타 타파티오 나클라 투미스코. 에스타코 에스 칸슬라이 나크만 네델요 디오 바이게 노 토마 다우스코 다리 이툰데스테. 예스 네박스티슈토 넥스테 노텍세. 노타 온데. 아 원래는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저 행사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신 거군요 마틴 씨가. 네네 진짜요. 네네. Introduce Ilse. Yeah, this is my sister, my biggest sister Ilse. 차오 거래야. 차오. 차오. 차오 거래야. 차오. She likes Korea a lot. She was here a few months ago. She loved it. 이렇게 마틴 씨가 촬영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Kamane estates kamane film as quote states the quote ne bi by guy by ga bi by guy by ga ah it's okay. It's okay. Bye bye. Ciao ciao. Ciao ciao. Ciao Korea. Ciao. Ciao Korea. 지금 다음 주 라트비아 칸 계획 있어요. 다음 주 I had 계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cancel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머니 화장품 없어요. 택배 보내주세요. 택배를 보내주세요. 아들보다 화장품. 네네네. 아 처음에 들었어요. 안 좋아했어요. 네네. 안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마틴 씨 like 좋은 일 라트비아. 했어요. So I had a good job in Latvia. I was CEO of orchestra. 뭐예요 그거? So first time my mom was like, are you sure? 오케스트라 CEO? 걱정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엄마 너무 한국 좋아요. 우와. 심포니에타. 그래미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오, 네. 오? Before I joined, 네. Before I joined. 오, 갑자기 뭐야? 우리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음악과 선생과 예요. 그래서 음악 계속 그 it was always in the life. So 제 엄마 오페라 일 했어요. 똑같은 오페라 많이 봤어요. Like 화, 수, 목, the little child in opera all the time. Maybe I saw Aida for like 50 times or something. 예술의 나라구나, 저 나라가. 그러니까. 와, 어렸을 때부터 저기 피아노를 쳤구나. Smile. High school. 오. 영국에서 또 작곡. 아, 그래서 영국에 가셨구나. 네. 야, CEO를 20대 때. 와. My time in Latvia is very kind of very successful with the orchestra. We won many prizes. It was very good feeling, but then I felt like, you know, this is done and I need something new. So Korea seemed like a new challenge, like a new crazy challenge. 아, I think Korea was always on my mind. Yeah. 어디 가나요? 가난합니다, 복장이.
외국인인데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Let's have more chairs. As like this is fine. Last time did you come? Last week. Yes. Okay. 오늘 합창단 연습 할 거예요. 네네네. 어린이 youth choir. 어린이 합창단. 재밌겠다. And good job. One, two, three, four. 네. Alright, thank you so much. I'll see you next week. Yeah. 애들이 너무 즐겁게 배우고 가네요. I'm too tired, maybe. Latvia 사람이 요즘에 합창단 해요. 지휘해요, 노래 부르요, 모든 모든 라트비아 사람.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라트비아에서 음악 학원 물리어예요. 그래서 마크린츠 유닉 아니에요? 아, 유닉이 아니에요. 노멀, 저스트 노멀 일반 라트비아 사람이에요.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이게? 합창의 민족 라트비아. That's my favorite festival in Latvia. Yeah. 엄청나게 역사도 깊고 중요한 행사네요, 저 행사가. It's our cultural identity. 오, 멋있다.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합창단 것이 찾았어요. 너무 중요해요. 네. 일 괜찮아요, 음식 괜찮아요. 그런데 합창단 간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합창 단원이 됐습니다. 합창 활동만 몇 개를 하는 거예요? 합창단 세 개예요. 세 개나. 와. 어린 합창단, 어른 합창단, 엘리트 합창단? 엘리트? 네, 너무 재밌어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아리랑! 오! 아리랑? 이야. 재밌다. 야, 이거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동이 더 밀려오네요. That's why we are independent. So, 음악 때문에 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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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아, 음악 덕분에. I think, yeah, the culture is what makes country independent, the culture. Otherwise, what other reason, yeah. 노래를 통해서 문화도 지키고, 언어도 지키고, 슬기롭네요, 라트비아 분들이. 같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방금 국기. 네네네, 같이. 같이 했구나. 아, 인간 사진. 아, 저렇게 나와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아이 this is also where Korea and Latvia is very similar that we have to have a special reason and will to be free
because we are between big, big countries that can easily, you know, invade us. 아, 우리나라랑도 비슷한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 기다리고 있어. 아, 여자친구, 걸프렌드. 걸프렌드. 진짜요. 오, 헬로. 헬로. How are you? Hello. I know. 누구시죠? 너무 귀여워. 혹시 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쏘리 쏘리. I need to go somewhere, so please take care of. 친구 너무 바빠요. 아, 저 애를 맡긴 거예요? 다닐 수 있어? 그럼 잘 다닐 거야? 한번 갔다 올게. 네. 아, 친구 딸. 뭐 하고 싶어요? 모노 색이에요. 모노? 야, 큰일 났다. 이거 놀아주는 거 보통 일 아닌데. 모노. 모노, 모노 먹어봤어요? 모노? 못 봤어요. 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둘이 수준이 비슷한 거야. 어떻게 내가 동물 같아도 그리고 나 물고기 봤었는데? 어떻게 물고기 있었어요? 어, 물고기, 예, 있어요. 아레나, 네? 제일 좋아하는 삼촌 누구예요? 마틴 나좀이에요. 오, 감사했어요. 아린이 한국어, 마틴 씨 한국어 조금 비슷한 레벨이에요.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아니래. 그래서 나 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왜 비슷해요? Like, 마틴 씨 한국어 3년 동안 배우고 있어요. 아린이 미국에 나오는 거지? 3년 살이에요. 3살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우리 같이 한국어 아, 배울 수 있어요. 아니, 아린이가 더 잘할걸요? 아린이가 발음이 더 좋을 거예요. 네, 이리 위자 두 개예요. 나왔다, 롱이. 근데 먼저 얘 타려야 되는 거야. 여기 뭐냐, 여기 언니. 내가 이거 달아줘야 돼. 지영 난데? 응, 말만 해요. 근데 딸기나지 없어요. 아니, 나 피아노 알아요? 그리고 아이크는 먹고 내려왔다, 지영아. 이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선곡이 잘못됐어. 동요 가야지, 동요. I'm waiting for the friend to call me. 아, 친구가 왜 빨리 전화가 안 오죠? 이거 원래 어디다 따는 거지? 오, 왜? 전화 왔어. 와. Hello. Everything is okay. Yeah, we are. Like the bus and Timmy Ping and something. 필살기. 나 이 맛은 어디서? 맛없대. 없어요? 없어요? 이때 나이는 식용유 많아요. 네. 안 좋아요? 제발 먹어. 이렇게. 아리나, you want to try? 네, 좋아요. 오케이. 어, 맛있네. 귀여워. 맛있네? 어. 귀여워. 아, 잘했어. 유백. 살았다. 왔어? 아, 왜 왔어? 아니, 데리러 왔지. 아린이는 왜 왔니? 마태 형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어? 재밌었나 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나. 그래, 아빠 가? 어, 가. 가래, 아빠. 가래. 하트브레이킹. 아빠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야. 가기 싫어? 가기 싫은데. 아빠도 놓고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저도 가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속마음은. 아리나 오늘은 금수. 오케이. See you. See you.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Have a good one. 빵. 너도 빵 먹어.
귀여워. 또 보낼 때 또 아쉽지. 아이고. 아이고. 자야 돼, 자야 돼. 피곤해요. 지금 너무 편해요. 조용해요. 아, 진짜 한동안 말이 없네. 아이고, 아이 보는 게 쉽지 않죠? 케이크인데요. 남팥빵. 남팥빵? 남팥빵. 네, 남팥빵이에요.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생일인가요? 누가 와요? 아, 이 어떻게 피? 아, 근데 라트비아 사람이 케이크 많이 못 먹어요. No. In Korea, it's not polite not to eat everything. No. 왜 이예바 씨? 오늘도 먹고 싶어요? 아니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생일이요? 없어요. 아니요 처음 먹은 날. 처음 먹는 날? 이예바 씨 고구마 케이크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저거. 그래서 지금 인사할 거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좀 상상이 안 되는 맛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 말고 드라이요. 오케이. Now, it's, 지금 it's okay. It feels okay, but I don't think Eva would like goguma cake, sweet potato cake. Nope. 안 먹어요? 고구마를 케이크로 만드는 게 싫은 거지. 진짜? 감자 고구마는 식사 때 뭐 고기나 뭐 이런 거 같이 먹으니까. 우리 집 밥으로 뭐 딴 걸 만든 거구나. 그렇죠. 자, 봅시다. 저 반응. 아유, 먹을 만은 한데, 아유, 글쎄,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런 표정. No, it's tasty. There's something similar to some kind of fruit. Yeah, plum. Yeah, plum. Black plum. Because plum is also. The texture of plum is quite, you know, salty. 맛있나 보네, 또 먹네. 나쁘지 않은가 봐요. 맛있어요, 맛있네. Oh, it's garbage. But they have lots of plum in Korea too. Yeah. Meshu and chop. But even then, back in the day, we didn't really eat sweet potatoes as much in Latvia. At least my family didn't. Yeah. How is it? Cake is better. 단팥빵 탈락이래. 진짜 맛있는데 단팥빵. 낯서니까. 라트비아 분들이랑 이렇게 일하시면 그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부분이라고 느낀 거는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고 네,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처음에 대사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인들 라티비도 잘 몰랐던 것 같았어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알리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죠. 우리는 라트비아 얼굴이에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Like representative feeling. 네. Every action I need to represent my country. I think I feel a lot. So, yeah, big honor but also big responsibility. 책임감. 외교관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전 세계를 이렇게 좀 여러 나라를